정신대회하고 많이 들다가 나갔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8.15 해방돼가지고서 그 각처에 가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말이죠. 일가 친척주 다 돌아오고 말이죠. 그러니까 그렇게도 기뻐하십니까? 할아버지가 말이죠. 아. 그 정말 소원풀이를 했죠. 그리고서 한 석 달 후에 정말 눈을 거의 감으시던데요. 아. 돌아가셨습니다. 예. 독립유공자로서 그 혜택은 받았습니까? 우리가 건국한 후에. 예, 그러니까 이 자유당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죠. 예. 그러다가서 이제 그 공화당 정부의 소위 그 보훈처라고 그랬죠. 예. 지금은 국가보훈처죠. 예. 그래서 그 생계보조비로도 받고 제가 이제 아들 셋, 딸 셋, 육남매를 키웠습니다. 예. 근데 걔네들이 대학교 졸업을 다 했어요. 졸업할 때까지 정말 등록금 한 푼 내지 않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났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건국 공로 훈장 받고 난 이후죠. 건국 공로 훈장은 언제 받으셨습니까? 네, 1963년 3.1절에 받았습니다. 네. 3.1절에. 네. 그때는 그러니까 이 조의사님의 업적이 확연하게 일반에게 알려지기 훨씬 전입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1978년에 네. 그렇죠. 이제 그 자세히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네. 말씀하셨으니까. 네, 맞습니다. 예. 네.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 예, 네, 그거는요. 네.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방집 있지 않습니까? 유방집에 나온 것을 보고. 네. 그렇죠. 예. 네. 아, 유방집에 뭐 지금과 같이 상세한 건 없었지만 네. 대략적인 거는 있었어요. 네. 그거를 보고서 그 유방집은 뭐 벌써 그 8.15 전에 만드는 책이고 지금 그 조상 선생이 이 3.1절에 이분 3.1절에 이제 이번에 훈장 받습니다. 최고 훈장을 받습니다. 그 조상 선생이 기록한 그 책이니까 인정을 네. 해 가지고서 건국 공로 훈장을 제가 받았습니다. 아,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도 뭐 기록은 돼 있습니다.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네. 막 그게 근거가 돼서 조명아 의사께서는 그 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? 예, 네. 네, 아주 아까 그 사남 1년가 됩니다. 네. 형제군이요. 네, 1년대 사실 그때만 해도 어려운 생활했기 때문에 뭐 학교 제대로 못 보냈죠. 근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그 아주 영특했어요. 그래서 그 아버님 얘기가 다른 아이들은 내가 공부를 못 시키더라도 얘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. 형제분 중에 유일하게 차남인 조명혁 의사는 공부를 시켰어요. 아하.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예. 이 머리가 아주 그 영특했습니다. 세 살 예. 때부터 한학을 이미 배우고 예.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성적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이 대단했고 예.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졸업을 4년제 졸업을 하고 송화읍에 6년제 네. 그러니까 2년을 더 배운 거지요. 그리고 한약방에서 근무하면서 그 강의록을 그 독학을 했어요. 그게 영독불인데 일본어는 뭐 완전히 이건 뭐 능숙했고요. 영독불도 해덕이 가능했고 기본 해화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당시에 이미 이런 거 외국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미 막 우리나라의 그 이 독립운동에 상해 가가지고서 이미 국제적으로 무대에 서겠다는 각오가 이미 거기서 서 있었는 것 같아요. 국내에서 그 조명하 의사의 기념 사업회가 발족된 후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? 예. 결국은 이제 기념사업회는 대만에 이제 동상을 세우자니까 거기서 먼저 저게 성립이 됐고요. 네. 그 다음에 동상 세우고 난 후에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은 와가지고 곧장 예, 조명아 의사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회장은 송지영 선생님, 아, KBS 예, 이사장님 예, 하셨죠. 예, 예. 지금도 그대로 계십니다만은. 예. 그래서 의교 한 그 5월 14일 날 예. 또는 순국하신 10월 10일 날을 기념식을 올리고 예. 또 이 독립 그 이 동상을 세우자면은 아무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음흠.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염출을 하느냐 네. 여러 가지 이런 그 작업 네. 또 이제 위원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늘 하고 네.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1988년도죠. 네. 마침 그 좀 자금도 어느 정도 좀 조달이 됐고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일보사에서 이 88년도 헌창 사업의 하나로서 네. 이 조명아 의사 동상을 막 세우기로 결정을 했죠. 그래서 네. 현재 서울대공원의 동상은 한국일보사에서 사실은 세운 겁니다. 아, 예. 예. 앞으로 그 추진하실 일이 없으십니까?
왜요? 아직 어떤 많죠.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일 급하게 하셔야 제가 할 그 일이. 약전이 사실은 진작 나와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. 네. 약전 늦은 이유는 이 말하자면 신문 기록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체포돼 가지고 쭉 그 이 검사 검사의 그 질문 요지 뭐 한 뭐 이만쯤 될 겁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. 그래서 이 신문 기록부를 찾으려고 약전 자체도 늦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신문 기록부를 바로 찾아야 정말 법정에서 뭐 무슨 얘기하고 신문 기관에 뭐라고 얘기 전부 나올 겁니다. 상세한 게. 그래서 막 이것이 찾는 것이 나머지 일입니다. 지금 할 일이. 아, 그렇군요. 예, 그리고 제가 한마디 네. 말씀드릴 건요. 뭐 국내에서 이제 작년에 독립기념관에 5억 비 네. 5억 비도 세웠고 네. 또 이자 말씀대로 한국일보사에서 그 현장사업으로서 이제 선천의 동상도 세워주시고 근데 네. 이제 하나 꼭 남아있는 거는 지금 대만의 동상은 그 타이페이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의료 현장은 타이페이가 아니고 대중입니다 네. 대중 대중에 내가 그 무슨 한 몇 분씩 갔다 왔지만은 그리고 대중시장한테 그 허가도 맡았어요 이미 그 의거한 자리에다가 말이죠 네. 정말 조그만 표시라도 하나 하려고 말이죠 네. 그래서 이제 거기다 동판으로서 그 의거한 자리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리고 대중 가게 되면 그 중산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네. 거기에다가 선천에 그 비석을 세우기로 말이죠 네.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어떤 제 그 수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는 네.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정말 이런 그 이 대단한 분이시니까 네. 첫째 이 막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? 널리 네.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과 같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빨리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거 네.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위선 뭐 국민학교부터 막 중고등학교까지 위선 교과서에도 명단이 올라져서 네. 막 이렇게 해야만 널리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? 네. 정말 이 사료의 사장 치고서는 너무 오래됐죠. 이게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. 이 진작 이게 팔굴이 돼가지고 네. 빨리 홍보가 됐어야 하는데 막 그런 면에서 나머지 할 일이 아직 많죠. 네. 네. 그 어떻게 보면은 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가, 얼마나 커다란 결과를 가져왔는가,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동기가 어떠했는가, 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럿이 같이 담합해서 하셨는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셨는가 근데 이 혼자 하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어렵죠 또 누가 뒷바라지를 안 해주는 가운데서 하기도 어렵고요 네, 근데 그렇죠.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 누가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, 지금 그렇죠. 얘기를 듣고 그렇죠. 보니까요 네. 네. 그러나 그 유방집이라는 그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네. 이제 뭐 참 그 공이 널리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네. 또 이 시간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명아 의사님에 대해서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네. 또 새로이 네. 조명아 의사님을 아시게 되는 분도 대단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동안에 모두가 다 저희들의 같은 불찰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. 조 선생님한테는 참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? 네. 그 평소 자녀분들에게 뭐라고 예, 저는 그 할아버지를 말씀하고 예. 그리고 가정에서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? 예,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남 삼녀예요. 네. 이렇게 하고 저 보훈처의 그 혜택을 받아서 뭐 대학교까지 다 이제 보냈습니다만은 걔네들한테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이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살아나는 과정에 앞으로 살아나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말이죠 좀 어떤 그 잘못한 일을 하게 되면은. 할아버지에게 누를 끼치는 거다 말이지. 그런 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할아버지의 그 혈통을 받아서 앞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거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자 말씀드린 그런 민족 정기를 앙양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민족 정기란 말씀을 지금 조영래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예. 조경래 교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오늘날 우리의 민족 정기가 예전만 못하다. 많이 흩어진 것 같은 네.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. 마치 직업 의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또 식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례가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나
아마 이런 그 이 독립운동 기념날이라든지 또는 막 이런 우리 프로에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과거의 그 업적을 되새긴다든지 네.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되살려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막 이 그냥 흐른다고 해서 묵과해변 자꾸만 흐려지는 거니까 네. 좀 더 이런 막 우리 기념 사업회를 통해도 그렇지만은 당장 내일도 우리가 김해 독립 70주년 기념회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더욱더 이런 그 경각심을 주고 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이 자주 독립으로 이렇게 성장했는가? 네. 이런 그 선열들의 업적을 좀 국민들에게 자꾸만 알려가지고 좀 이런 것을 고치시켜야 되지 않겠는가?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앞으로도 더 그 사료도 발굴해야 되겠고 네. 더 정리를 해야 되겠죠? 네, 남아 있는 일이 아직 있습니다.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그 조명하 의사의 위협을 다시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. 네, 내일 3.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신 이 선열들의 위협을 그리고 넋을 다시 한번 기리고 그분들의 위대한 독립투사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